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주식창에서 상상 검색기 특강을 진행합니다. 7월 5일 날 오후 5시에 본강의 진행이 되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달 동안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혜택을 정말 주식창 최초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상상 검색기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신고가 임박 검색기까지, 이 검색기 두 개를 포함해서 2개월 문자 서비스까지 해서 이 54만 원 가격에, 그 6개월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면 120만 원 가격에 진행이 됩니다. 자, 문의는 026676-040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오후 6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RS는 2개월 1668-4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식창 문자 서비스 최근 추천 내역입니다. 실제 추천 내역이고, 문자로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시장이 생각보다 부진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윈팩이 현재 신고가를 가면서 18%, 대부 시터즈 상한가도 한번 달성이 되는 모습들이었고, 자, 최근에 또 대봉 LS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진행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기간 안에 다행히도 정말 다 종목군들이 좋은 수익을 기록을 해 줬습니다. 자, 따라만 오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미국 금리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거를 이제 일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 국내 증시에 대한 부진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9월 달에는 금리나 할 것이라는 낙관론, 그리고 거기에 트럼프가 대선 토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한번 더 펼쳐낼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7월 첫째 주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는 재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잠깐 한번 다음 주 일정까지 확인을 해 보신다면, 우선 한국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영향을 줄수 있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미국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또 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이, 우리는 고용은 그래도 좋아, 고용은 좋았어, 물가가 문제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고용이 정말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할 거라고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 CPI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CPI를 7월 11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금리나가 엮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약4.5% 이상으로 움직일 때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CPI라고 봐야 되고, 이 CPI를 통해서 9월달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시장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토 정상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일단 7월 11일까지는 큰 재료 없이 시장은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다만 현재 시장은 여전히 성장주 섹터가
성장률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 관련된 키워드가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자, 7월 10일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 대한 부분 공개를 또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 보자. 그래,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미국도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것이 7월 달이고, 8월 달은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씩 쉬어가는 여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대신 7월 달은 다시 한번더 약진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7월 달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수출입 지표가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언론에서 짚지 않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수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자, 우리가 수출표를 보시면 2023년도 상반기 대비 2024년도 상반기는 더 많이 상승했다, 그죠? 플러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표에 대한 기준은 전년 대비입니다. 작년에 워낙 수출이 안 좋았던 것도 올해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되고 있고, 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작년에 바닥 끝판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HBM을 필두로 해서 가격 단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 작년보다 올해가 환율이 어떻다? 원화 약세 기조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언론이 짚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수입을 봐야 됩니다. 자, 왜 수입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일단 삼각형으로 표시된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삼각형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하지만 우리가 통계에서 볼때 삼각형은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년 2023년도 상반기 대비해 가지고 수입은 더 줄었어요. 자, 그리고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수입이 계속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고 뭐 어떤 얘기를 하냐,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해요. 수출은 늘어났지만 그것은 환율 효과도 있었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 효과도 있었다. 기조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왜 수입이 줄었는 것이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는 중개무역, 그러니까 가공무역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시켜서 다시 한번더 재판매를, 제조 및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단위예요. 여기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대표님, 수입 물가도 올랐는데 수입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 수입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래는 수입도 늘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도 줄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수출에 대한 부분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해오고 난 다음에 이 수입해왔던 원자재를 가지고 자산으로 수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국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신통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도 시장은 수출주에 대한 부분의 포트를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 제가 그 1,400원이 돌파될 수 있다.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라는 농담 섞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현재 원화 초약세 구간이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개가 7월 11일 날 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자, 이때 국내는 동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언제 들어가는지는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자, 대표님, 지금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도 무조건 수출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자, 이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였냐? 우리가 앞서서 대선 토론 이후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미국의 대선 토론 관련해서 주말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꼭 보세요. 미국 대선 토론 역량 이제 집중해야 할 주식 해서 2차 전지가 생각보다는 맑은 날이 이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민영 의료보험, 민영보험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도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 했던 내용. 우리가 이틀 전에 방송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작은 재료로서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데, 그러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현재는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반등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류는 누구냐? 지금 현재 주류는 그래도 수출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주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이 쉽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근데 최근 들어 조정이 나왔던 것은 단기간에 이익 실현 물량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의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뿐이지 현재 추세는 이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포트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수출주가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눌림목에서 수출주를 한번더 사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조금 조정폭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7월 달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시장입니다. 꼭 명심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괜잘 아시죠? 괜찮아. 잘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자, 앞으로도 좋은 수익 기록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고, 주식창에서도 활동하고, 한국경제TV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